자, 덩주님은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수 빼고 저요? 투잡해요? 저는 사실 네, 뭐 하세요? 이렇게 혹시? 힐링 강사입니다. 힐링 강사? 오. 네. 힐링 되지도 않는데. 아, 저는 사실 무슨 힐링인데? 네, 실버 힐링 네. 체조를 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체조? 그러니까 노래에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의자 다리 빼고 아니 한번 해주세요. 둘 셋. 어때요?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묻지 마세요를 같은 자, 경우에는 묻지 마세요. 한번 팔로 해 묻지 마세요. 한번 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이렇게 춤추.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자 됐습니다 연어매소 똑같네 뭐 송강호 씨도 그렇게 하잖아 네. 아 제가 이걸 가지고 네. 예, 음악에 맞춰서 율동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아, 직접 네. 직접 개발을 하셔가지고 네네 아, 자 그러면 오늘 아, 노래 불렀죠 네, 했죠 네. 박미란 씨 무슨 노래 네. 네. 아까 우리 김건 가수님 들어왔는데 거무도의 밤 어제 네. 이순화 TV에서 노래 네, 불렀잖아 그랬죠 근데 네. 지금 네. 제가 이거 노래 한 곡 더 불러준다 그랬더니 지금 일하다가 들어왔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자 거무도의 밤 자르지 마세요 잘 네. 몰라 들어보고 네. 거무도의 밤 자 갑니다 선수가 좋아야 돼. 예, 선수가 좋아야 됩니다. 아, 선수는 여기서 가수를 말하죠. 어떤 노래든, 예, 물론 노래도 좋아야 되지만, 역시 그 노래를 불러주는 선수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그 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맛이 달라요. 맛이 살죠.
내 같은 사람이 이 노래 부르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선수가 딱 부르니까 막 노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선수가 잘. 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예. 비렁길이 뭡니까? 거기 금호도 가면 비렁길이 있어요. 비렁길이 있어요. 이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비렁길이 뭐냐면 이렇게 옆에는 절벽이 있는데 한쪽은 절벽, 있죠. 한쪽은 길. 예. 그 외 중국 그러니까, 보면 항상 그렇죠. 한번 보면 그걸 비렁길이라고 어렵게 막 그거는 잔도 그 잔도. 그러니까 네네네. 그 길을 비렁길이라고 하는 거예요.